자, 함께 쓰는 일기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요. 여기 영상 개수로는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주간 이슈에서 실수를 많이 하면서 영상을 다못 쓰게 돼가지고, 오늘은 실수 없는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니가 좋아하는 콘텐츠인데, 오늘 아마 한잔하고 있나 봐요. 오늘은 스캔이 안 돼서 이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더니, 제 그림자만 딥다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잘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벌써 우리 4주 차라가지고 이제 여러분 만약에 저랑 같이 안 쉬고 하셨었다면 이렇게 한 페이지가 가득 중국어로 차야 돼요. 요렇게. 글씨가 예쁘고 뭐 이런 거 상관없고요. 진짜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하셨다면 벌써 이만큼이 찼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막 빈칸이 많고 벌써 중간에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아직은 다시 따라올 수 있어요. 아직은 그두 개만 비워놓고 여기 큰 글씨로 정신카이시 큰 글씨로 다시 시작 이렇게 써놓고 다시 하실 수 있으니까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아직 1년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1년이 많이 남았으니까 꼭 같이 하세요. 나중에 12월 달에 여기 있는 한솔캉, 여기 있는 신주 언니, 여기 있는 우리 싱푸님 중국어 는거 보고 부럽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시 시작하시면 늦지 않아요. 같이 하시면 돼요. 아직 1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 이거 틀려요. 정신 카이슬은 무거울 중자에 새로운 신 다시 한번 시작해. 정신 카이슬로 쓰셔야 되고요. 전혀 보이지 않죠? 여기 주간 일기를 같이 써볼 건데요. 이게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요거는 따로 여기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치, 시에르지 같이 한번 일기를 써볼 거고요. 1월 23일 일기부터 써볼게요. 就是今天的日记. 오늘 일기고요. 오늘 날씨 어땠어요? 오늘 날씨 어제 배운 거 활용해서 얘기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다음에 스캔을 꼭 해올게요. 자, 너무 추워가지고 죽겠다라고 하려면 렁더 야오밍인데요. 아직 중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뭐야 생각하시지 말고요, 내가 쓸수 있는 만큼 헌렁 로 쓰면 돼요. 그냥 아우 추워 헌렁. 이것도 아직 어렵다 그러면 렁 이렇게라도 크게 찰랭 이렇게 써놓으면 돼. 내 일기장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1월보다 2월이 조금 좋아지고 2월보다 12월이 좋아지면 되는 거지, 1월부터 이렇게 잘하면 뒤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어제 배웠기 때문에 써보는 거예요. 렁더 야오밍. 요거 오타예요. 추운 정도가 야오밍, 사람 잡겠다란 뜻이고요. 렁더 야오밍. 지금 후니사랑님이 쓰신 요 덧자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요, 중국어를 꽤 잘하시는데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걸 준비했어요. 한렁은 그냥 추운 게 아니라 한랭. 우리 한랭 사만사온 뭐 한랭 지역 할때 한랭 배우잖아요. 여기 한랑, 그래서 한랑 해가지고 내 나이쯤 되면 츠구 하거든요. 토니토니 조빠님이 이해할 거예요. 한랑 츠구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한자를 다 해볼게. 찰한, 찰랭. 가시 찌르다 할 때, 자자 찌르다 할 때, 자자. 그리고 뼈골, 그러면 너무 추우면 어때요? 우리가 뼈가 쑤시지 않고 어때요? 뼈에 바람이 들죠? 자, 우리 뭐라고 하지? 뼈가 시리다라고 해요. 역시 우리 시엔자의 블루님 이해하셨고요. 뼛속까지 시리다 할 때, 뼛속까지 시리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한렁 츠, 여기가 츠 자가 칵칵칵 찌르는 거예요. 츠, 구, 구는 뼈 골자니까. 뼈 따구가 시리다 할때 한랑 쓰고 쓸수 있고요. 아직 내가 중국어가 아직까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렁스 렁. 근데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 렁스 러 쓰지 않습니다. 요거 누구 저 카톡 안 바꾸시던데 누구야? 저 페이 아리님 좀 오셔야 되는데 렁스 러라고 쓰지 않습니다. 렁스 러안 되고요. 똥스 러라고 써야 돼요. 춥다고 죽지 않아요. 얼어 죽지. 똥 쓸러. 중국어는 不一般说就一般不这么说冷死了冷死了라고 쓰지 않아요. 어떻게 써요? 똥 쓸러라고 써요. 얼어 뒤지겠네 라고 하지 추버 뒤지겠네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부분 지역이 많이 춥잖아요. 그럼 다 죽었게. 冷死了안 되고 똥 쓸러 가능하고요. 더좀 간지나게 쓰고 싶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뼈가 쓰러가시리다. 츠구 츠구. 렁도 츠구와 렁도 야오밍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날씨 표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24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날씨를 활용한 몇 가지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1월 24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 쓰세요. 이거 참고만 하시고요. 자, 1월 24일, 星期 2. 星期 2, 화요일쯤 이제 쓸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인데요. 제가 여기에는 뭘 썼냐면요. 요새 제가 너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오늘 이제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잘안 보이죠? 쫄! 여기는 어떻게 썼냐면요. 내가 뭘 썼냐면, 여러분 받아쓰기 해보세요. 这么冷的天要早起，真是痛苦啊！这么冷的天要早起，真是痛苦啊！这么冷的天要早起，真是痛苦啊！这么 이렇게 내일도 추울 거니까 这么冷的天 이렇게 추운 여러분이 번역해 봐야겠지? 这么冷的天要早起 글자 어려운 건 없어요. 真是痛苦 무슨 뜻이에요? 제 일기를 몰래 훔쳐 보세요. 这么冷的天要早起，早起는 早 이를 줘起 일어날 기 그러면 这么冷的天要早起 真是痛苦啊！我想说的是什么？我偷偷写的是什么意思啊？이렇게 추운 날 오늘 아침 느낌이었는데 사실 너 이렇게 너나 쓴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 일찍 일어나는 거 넘나 힘듦 같은 느낌? 이렇게 추운 날 일찍 일어나는 건 넘다. 여러분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날수 있는 그 다음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不过는 但是, 可是 같은 말이고요. 不过, 그러나, 但是, 可是, 没有痛苦, 没有痛苦, 就, 没有, 没有痛苦就没有痛苦라고 쓰면 안 되고, 没有痛苦就没有 전공이라거나, 너무 힘들어서 엄한 거 썼네. 매어 통쿠 쥬 매어 정지요. 보람도 없지. 뭐 이런 거 바꿔 쓰시면 돼요. 이거 내가 잘못 쓴 거야. 말 나왔을 때 고쳐야겠다. 매어 통쿠 쥬 매어 통쿠. 이거 말도 안 되지. 매어 통쿠 쥬 매어 정지요. 성취도 없어. 정지요나 아니면 뭐 전공 같은 거 쉬운 걸로 바꾸세요. 쉬운 걸로. 정지요 혹은 전공 같은 걸 바꿔 쓰시면 돼요. 고통이 없으면 성공도 없어. 김연아 선수가 그랬어요. 不过, 没有 痛苦, 就没有什么. 고통이 없는 뭐뭐도 없어. 그러니까 보람이라는 표현은 우리말이잖아요. 그래서 보람을 중국어로 바꾸면 성취, 아니면 성취감, 성취감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没有 痛苦, 就没有成就 정도로 쓰면 되고요. 成就가 아직까지 어려우시면 没有 痛苦, 就没有 사투리 같네. 没有 정지호 정도 쓰면 돼요. 好 이렇게 바꿔 썼고요. 谢谢 谢谢 提醒 提醒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싱치스 후어더 어때요? 후어더가 원래 정답이에요. 원래 정답은 후어더예요. 진짜로 원래 이 속담의 정답 매어 통쿠 쯔 매어 후어더가 원래 이 속담의 정답이에요. 네이버 검색했어요? 네이버 검색했나? 그냥 이거는 근데 내 마음대로 바꿔 쓰면 돼요. 수학도 없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쇼후어도 돼요. 没有 쇼후어 수학 이것도 되고 没有 후어더 어떤 획득도 없다도 되고요. 성취도 되고요. 성공도 되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얻고 싶은 거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很好. 후어더 후어저 쇼후어 쇼후어도 많이 써. 쇼후어가 더 적더 껑지아치아땅더 더 적합할 수 있겠다. 나는 쇼후어 써야지. 이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 있는 그대로는. 나이스 샷. 好. 나이스 샷은 중국어로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피아오량. 실제로. 대표님, 나이스 샷. 라오반, 피아오량.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그럼 피아오량 쓰시면 되고요. 好. 자, 그러면 수요일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도 여기 좀 채우세요. 나이스 샷. 프린지에. 프린지의 피어량 나이스 샷. 자, 그럼 뒤에 것도 쭉 보겠습니다. 25호 넘어갈게요. 25호. 25호는요, 제가
上个星期五我有了这个录制嘛 제가 녹화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想了又想想来想去 아무리 생각해도 我就拍得不太满意 我录制的我自己不满意 거기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훈훈하고 좋았지만 저의 自己的表现就不是很好的，所以我一直觉得很后悔。 계속 너무 후회되고 막 그런 거예요. 这就是彩虹啊，이거 무지개 맞는데? 네, 上个星期五我去광화문拍了一个就录制了第一集，我们中国密码的第一集。 그거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아무래도 수요일까지 계속 그럴 것 같아서 여기 썼는데요. 여기 좋은 표현이 있어요. 아, 아무리 생각해도라는 표현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想了又想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想了又想 혹은 想来想去 생각이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想来想去도 많이 쓰고요. 想了又想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20号 20일날我录制的 아무리 생각해도我录制的 내가 录制한 게 不太满意 그렇게 막썩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想来想去想了又想我自己录制的不太满意 그래서 이제 우울해 있다가 그냥 뭐 어쩌겠어 이미 다 했는데 이미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날씨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예쁜 표현이 있냐면요 요거는 별표 땡땡 위꾸어天晴인데요 이거를 우리말 속담으로 옮기면 뭐가 제일 적당할까요? 네, 算了 이징 지에슈나마 어마 回不去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쓴게 雨过天晴 我们后面的机会还很多嘛 비가 온 다음에 맑잖아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고 비온뒤 날이 맑은 거니까 그치 오비온뒤 땅이 굳는 것도 되고 아까 우리 슈프마님이 쓴 것처럼 요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쇼프마님이 쓴거 어디 갔지? 요렇게 비온뒤 땅이 굳는다의 느낌으로 비온뒤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더 좋아질 수 있어. 비온 뒤에 땅이 굳지. 비온뒤 날씨가 맑지. 나오에게 쓰는 거지만 찌아요 하나 써주고 스티커 몇 개. 그래서 나 스티커 막 박아줬어. 이렇게. 아, 여기 다 보이네. 나 무지개도 그렸어. 첫술의 배불이라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첫술의 배불이라. 一口吃不成胖子. 一口吃不成胖子. 첫술의 배부르랴. 一口吃不成胖子. 정답 한번 확인할게요. 一口吃不成胖子. 一口吃不成胖子. 한입 먹는다고 불성 되지 않는다. 뚱땡이가. 되게 귀엽죠? 첫술에 뚱땡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一口吃不成胖子. 우리 마오처럼 되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 一口 한 입만 먹으면 뚱뚱이가 되지 않아요. 一口吃不成胖子라고 쓸수 있고요. 그래, 내 무지개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비온 뒤에 더 단단해질 거니까 괜찮아. 没事, 加油, 加油. 별로 안 먹어요. 내가 봤는데. 자, 그리고요. 뒤에 이제 26일이 되면 27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27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요새는 잘 쓰지 않지만 저처럼 이제 사업도 하는 사람들은 요런 걸또 써줘야 돼요. 26일쯤 되면 야오씨에 좀 느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쓰세요. 야오씨에 허년카 허년카가 뭘까요? 허는 축하해 할 때, 허 연하장 할 때, 허 연하장 허 要写 허年卡 什么意思啊? 要写 허年卡 그러면 연하장을 써야 돼. 연하장을 써야 돼. 그리고
이거 카드만 띡 줄 수 없. 아이고 이거 아니야. 오타가 많아서 미안해요. 야호 씨, 너무 신경 써야 될게 많아요. 여기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성적도 틀리면 안 되고 그래서. 자, 밑으로는 준베이 춘지에 리우. 설날 선물도 사야 돼요. 준베이 워마마 하여 워 워더 라오포. 아, 워더 라오포가 아니라 워더 와이포. 어제 누구였지? 자기 와이프 생일 까먹었다 했는데 외할머니 생일 얘기한 거. 그쵸, 외할머니가 워더 와이퍼 라오라오 라오라오라고도 쓰고요. 라오라오도 춘지에 리우 설날 선물도 사야 돼. 라오포 안 되고요. 와이퍼 사야 돼요. 어디 우리 외할머니 거. 우리 외할머니 거 라오라오라고도 쓰기도 해요. 준베이 춘지에 리우 사야 되고요. 니멍이에요 준베이마. 니엔니엔 요이님 맞습니다. 네, 라오라오도 춘지에 리우. 要 많이 샤머나? 니먼 쥐딩러머? 뭐 사, 결정했어요? 要 많이 샤머나? 마마더. 엄마 선물 뭐 샀어요, 여러분들은? 마일러 샤머리 리워. 주스 속에 마마더. 돈봉투? 군가? 现金, 是吗? 不买什么? 마마, 一般喜欢什么呢? 准备红包? 아, 是这样子. 大家都准备了一些现金啊. 부유보소 엄마 선물로 페이지표를. 와싸 하울리하이 하우씨엠니더 마마에 진짜 부럽다. 홍삼하고 아 착하다. 거홍 이런거 제일 싫어해. 한솔캉 엄마들이 한솔캉이 엄마 립스틱 살때 립스틱 초딩들이나 사는거야. 야 정말 초딩들이나 사는거야. 엄마 진짜 제일 싫어해. 그거 진짜 제가 세상 쓸데없는 저 립스틱을 샀어. 지금 빨리 현금을 바꿔. 엄마 그런 상품권 이런 거 좋아해. 립스틱 왜? 립스틱 엄마들 잘 안 하잖아. 진짜. 그래놓고 결국은 또 자기가 한다. 그래가지고 준비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준비도 안 하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지. 뭐 편지라도 우리 스카이는 서예라도 한 장 쓰세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런 거라도 쓰세요. 자 그런 거를 이제 춘지에 리우 설날 선물을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설날 인사를 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아직 중국어를 잘 못한다 그러면 신년콰이러도 어려우시면 그냥 신년하오 이렇게 인사하셔도 돼요. 중국은 사실 1월 1일은 크게 의미가 없고 1월 28일 즉 춘지에가 더 새해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요. 신년하오 이렇게 인사하셔도 돼요. 신년하오 신년하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막 거추장스럽게 신년콰이러보다 그냥 소박하게 즐거운 신년 되세요. 신년하오. 새해 안녕. 되게 예쁘잖아. 새해 안녕. 신년하오. 신년하오. 다자 신년하오.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고요. 춘지에 주스 한국의 전통제日.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춘지에시 설날은 한국의 전통제日고요. 그리고 이 올해에는 저는 아마 대구를 못 갈 것 같고 我想我觉得我妈妈 우리 엄마가 라에 워쩔리 엄마 라에 워쩔 엄마가 여기 분당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 보고 있나? 엄마가 오는 거 마마 라에 워쩔 마마 라에 워쩌비엔 네 또可以 워치 마마 날 마마 라에 워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니먼 또 취 나리야 27호 니먼 또 취 나리 한국의 전통제를 니먼 要 취 나리. 네, 마마 라이 와쩌리. 우리 엄마가 나 나이가 있는 이쪽으로 오실 것 같은데, 부이딩 아, 할 부이딩. 예스 한국의 전통제를. 네, 나니먼怎么过春节呢怎么过春节 이번 한국의家庭, 한국의 가정들은 怎么过春节 어떻게 중 어떻게 춘지에를 지내나요? 大家请简单的说一下吧简简单单的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아, 네. 가게 해야 되면, 장사 해야 되면, 开门, 开门. 要赚钱嘛,要赚钱,要赚钱. 조우 안 됩니다. 奶奶家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한솔캉, 이건 진짜 이상해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 집에 간다고 할 때는 반드시 조우 쓰면 안 돼요. 우리 조우 중고라고 안 하잖아요.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프링님은 儿媳妇, 儿媳妇, 就是 며느리, 며느리来说, 对, 며느리来说, 就春节就很烦人的很烦人要听亲戚们的唠叨要听들어야돼亲戚
친척들의 라오다오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为了家人做辣白菜饺子, 아, 식구들을 위해서 김치만두를 빚어야 돼요. 근데 만두를 빚는 거는 빠오라고 해요. 빠오饺子. 만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만두를 이렇게 싸잖아요. 가방에 뭐 싸듯이. 그래서 빠오饺子라고 써야지 예뻐요. 예쁘잖아, 그게. 빠오饺子. 김치탕, 만두 요렇게. 싼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빡치겠지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래요래 만든 거 말고, 요래요래 빚은 거, 요래요래 빚은 거, 빠오饺子 쓰면 되고요. 好. 자, 그리고 한국어 입반 칠. 우리는 요걸 먹죠? 年糕汤. 한국 사람은 떡국 먹어요, 그죠? 过 春节的时候, 한국 사람들은 입반 칠, 年糕汤. 年糕汤을 먹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썼던 건, 大家, 여러분. 내 일기장인데 大家가 많아. 관종이라 가지고. 大家, 别忘了, 吃一碗, 한 그릇에, 한 그릇만 먹어야 돼. 한 살만 먹어야 되니까. 떡국을 年糕汤이라고 써요. 年糕汤. 年糕汤. 年糕가 떡. 탕, 국. 年糕汤, 떡국. 이렇게 쓰면 돼요. 吃떡국, 그쵸? 大家别忘了吃一碗年糕汤.为什么你们要年纪, 나이가 또 年纪又长了一岁,不是两岁,太冤枉了,一岁,年纪又长了一岁,年纪又长了一岁. 别忘了,别忘了,别忘了. 나는 글 쓰는 게 훨씬 편해. 비에왕러. 비에왕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미안해요. 비에왕러吃一碗年糕汤을 먹어야 되고요. 不要想吃得这么胖什么的要长一岁嘛年纪又长了. 이건 안 돼. 이거는 학년, 한 학년 올라가는 거, 이거 안 되고요. 年纪, 글자 고치세요. 여기도 글자 고치세요. 요거는 요달러. 일반적으로 나이 먹는 거는 장더라고 쓰던데. 달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달러 이세. 이해할 수 있지만 한살 나는 더 크는 게 좋아. 그냥 뭔가 그냥 먹는 거 말고 장따더 장을 쓰면 조금 더 나이를 제대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나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는 느낌 말고 진짜 장따더 장을 쓰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 年纪又长了一岁라고 쓰면 되고요. 자, 요거까지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29일날 설날 관련해가지고 몇개 표현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날 관련해가지고 다들 궁금해하는 몇개 표현들이 있어서요. 설날에 우리가 하는 것들 잘 모르시는 거몇개 알려드릴게요. 세배하는 거잘 모르시더라고요. 설날 표현들. 세배하는 거는 중국어로요. 일단 누구에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에게. 그러면 누구를 향하여, 어떤 전치사를 쓸까요? 누구를 향하여, 어떤 분을 향하여라고 쓰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그쵸? 맞아요. 누구를 향하여. 그러면 그렇지, 레몬님 맞아요. 샹은 뭐 누구누구니까, 샹 마마, 샹 나이나이, 샹 예예. 누구에게, 샹 누구누구, 싱리. 이렇게 행하다, 예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중국은 보통은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향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은 이렇게 하는 게 싱리라고 하긴 하던데, 우리는 절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싱리를 하고요. 이렇게 싱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연배가 많은 젠베이 선배가, 젠베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보다 연장자가 젠베이 송 压岁钱, 压岁钱, 就是 세뱃돈을 줘요. 샹마마 行李, 就 前辈, 나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 前辈 送, 就 压岁钱, 长辈 가능하고요. 前辈, 长辈, 长辈도 맞아요. 前辈, 长辈, 长辈도 좋다. 长辈, 就 送, 压岁钱. 요걸 주죠. 여기에 보시면, 어디 갔지? 好. 前辈 이상하다. 장배가 좋다. 장배 훨씬 좋은 것 같아. 장배 송 压岁钱. 게이도 좋네요. 송 게이 压岁钱. 장배 송 게이 压岁钱.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싱미.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추후위 어떤 축복의 말들을 하는데요. 슈어 얘기를 해줘야죠. 지리화. 기를하고 승리하는 지리화들을 얘기해줘요. 장베이 좋네요. 첸베이는 약간 학교 같은 느낌 나고 이상해요. 빠이니엔 같아요. 빠이니엔은 절하는 행동은 아니고요. 그냥 그걸 다 통틀어서 이 모든 걸 다 통틀는 게 빠이니엔이에요. 이 모든 걸 통틀면 빠이니엔. 그리고 절하는 건 이거, 적담하는 건 이거. 이걸 다 합치면 빠이니엔. 워취 어디 가서 빠이니엔 해야지. 워야워취 빠이니엔러. 새해를 잘 보내라고 얘기해줘야지. 라고 할 때요. 무슨 이 빠이니엔. 장비 하오. 说吉利话. 比如说呢, 你新的一年里你多多学习你努力工作你多赚钱这样的吉利话. 뭐 잘하고 올해는 꼭 결혼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고 하는 지리화가 아니야. 저주의 말이야. 근데 지리화는 뭐 이런 것들 돈 많이 벌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런 얘기하는 거 지리화. 네. 이거는 뭐 쓰시려는지 모르겠네요. 要说吉利话. 네. 互相要说吉利话这样的. 不想听. 레몬님 不想听什么. 둘째 낳고 막 이런 거. 시한거 라오알. 是不是啊? 요 정도 쓰시면 설날에 쓰는 표현들이고요. 就是 过春节的. 잘 방어하시면 돼요. 그리고 过春节, 过春节的时候 중국人 일반 吃 饺子, 한국人 일반 吃 年糕汤 정도 쓰시면 되고요. 好, 요 정도가 春节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표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번 주에 제가 요번 주를 맞이해서 춘제를 맞이해서 떠올린 제가 매주 이렇게 명언 같은 거 하나씩 준비하거든요. 일기 컨텐츠니까 매주 명언 같은 거 하나씩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생각났던 거는 명언 중에 되게 주옥 같은 명언이 있어요. 먼저 한글 알려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중국어만 보고 느낌을 잘 살려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잘 해보세요. 여기 써놓은 거 있는데 世界上唯一不用努力就能得到的只有年龄再说一遍世界上唯一不用努力就能得到的只有年龄最后一遍世界上唯一不用努力就能得到的只有年龄这个能够翻译吗我再等一下吧 기다리고 있어 볼게요. 世界上 세상에서 唯一 유일하게 不用努力 노력하지 않고 能够得到的 能得到的 就是什么 只有年龄 只有니까 그 세상에서 유일하게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나이뿐이다. 뭐 생각해보니까 어떤 분이 뭐 살도 그래요. 아니요, 살은 노력해야 돼요. 나이는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숨만 쉬고 있어도 느는 거는 나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먹는 건 스펙이 아니죠. 근데 정말 얻어지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世界上唯一不用努力就能得到的只有年龄. 근데 되게 와닿는 문장인 것 같아. 정말 와닿는 문장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저희 뒤에 이제 하루 일기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는 우리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본 거고요.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어떤 단어들이나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너무 조바심 나네요. 자꾸 또 사람이 많이 주니까.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한 5분만 쉴까요, 우리?